아들에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고 말하는 대신에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제발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날이 늘어갔죠. 걸핏하면 집안에서 뛰어다니는 아들들 때문에 시시때때로 아래층 사람이 항의를 하곤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주라기 월드예요? 예? 공룡 키웁니까 지금? 아니 3톤 트럭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아 우리 아내랑 딸이 시끄러워서 지금 노이로제 걸릴 판이라고요. 아, 죄송해요. 아, 집안 곳곳에 충격 흡수 매트를 다 깔아놨는데도 시끄러우셨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조용히 시킬게요. 죄송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스트레스로 화병 생기면 가만 안 둘 겁니다. 진짜로. 에? 애들 제발 조용히 좀 시키세요. 네, 근데 아저씨 목소리도 크시네요. 우리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매트 두께를 늘려가도 아래층 남자의 불만과 항의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봐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불난 줄 알았어요. 네? 어? 아니, 자, 우리 집에 담배 연기 그렇게 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 시끄럽다고 했다고 층간 소음 때문에 보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요? 그거 저기 내가 저기 그 위성 안테나에 그 까치들 쫓으려고 잠깐 그 매달아 놓은 건데. 자, 아니, 뭐 보복이요? 자, 이사,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뭘로 보고 진짜. 무슨 기시시 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뭐 많다라에 뭐가 날아왔다고요? 어머, 세상에. 당신 때문에 우리 애들 지금 기침하느라 밤에 잠도 못 자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정말? 신고? 나는 층간소음으로 신고할 겁니다, 나는. 에? 뭐? 어디서 살렸다고 눈을 불안했을까? 불안했을까? 층간소음 때문에 아니, 발생하는 인간의 갈등.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 동네 시끄러워 싸워. 동네 시끄러. 오빠도 이웃까지 싸운다. 시끄럽다고 난리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사가 버리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연이에요? 네, 이번 사건은요. 윗집과의 층간 소음으로 좀 갈등을 빚던 아래층 집이 담배를 발코니 창 방충망에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본 위층 사람이 이제 이게 층간 소음에 인한 뭐 보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선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부착해서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이후에 위층을 상대로 아랫집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그게 더 궁금해요. 뭐 일단 아랫층은 위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요. 법원은 아랫층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일단 판결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아랫층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통념상의 뭐 소음이 아니다. 뭐 이렇게 판단을 일단 했고요. 네. 그 소음이 또 위층에 어떤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좀 파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뭐 아래층에 대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